원. 좋아 좋아 힘쌤도 저 어! 호이! 호이! 쭈아! 잡았다! 또 오! 야! 잡았다! 우와! 램버니 두 마리나 잡았네! 좋아 힘쌤도 제발 잡았다! 햇빵이 물고기 두 마리 잡았어요. 그래. 자, 햇빵이 물고기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닥. 김쌤도 물고기 두 마리 잡기 성공! 햇빵아. 하나, 둘, 셋. 네?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어때 햄팡아? 진짜 바다에 가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힘쌤이랑 낚시놀이 하니까 이것도 재밌지? 네. 오늘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서 방문에 붙여놓을 거예요. 햄팡아. 야? 혹시 그러다가 햄팡이가 잠든 사이에 진짜 물고기로 변신해서 햄팡이의 물컵 속으로 퐁당 하고 쏙 들어가면 어떡하지? 네. 진짜요? 어떡해요? 장난이야. 아이, 진짜. 정말로. 좋아. 그래, 햄팡아. 우리 물고기 두 마리나 잡아서 신나니까 그 신나는 마음으로 신나게 힘센 체조 해볼까? 네. 네. 자, 그럼 힘쌤에게 낚싯대와 물고기 주시고요.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가지고 놀던 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체조 준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힘이여 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자,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네. 출발. 하나 둘 셋. 하. 타. 옆으로 쏘. 힘차게 차고. 빵. 빵. 옆으로도 차고. 힘센. 옆으로도 힘센. 물끈. 힘센. 한 번 더. 힘센 옆으로도 힘센 친구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 따라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팔 쭉 펴고 한 번 더 반대로 하나 둘 셋 딸 옆으로 또 힘차게 차고 빵빵 좋아요 친구들. 좋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뽐내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로 바로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한번 신나고 즐겁게 놀아볼까요? 네.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몬덕이 함께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예하 화 예헤 햄팡아.
힘쌤이 동화책 얼른 가져올게. 네. 잠깐만.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 살? 바다? 궁금하다, 궁금해. 빵! 저 빨리! 낚싯대, 낚싯대! 얼른 챙겨, 얼른! 낚싯대! 왜 낚싯대는 왜요? 아이, 참! 글쎄, 오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대! 뭐? 엄청난 물고기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잡으러 가야지. 혹시 엄청 큰 대왕 물고기? 그럼 해방이도 잡으러 갈래요? 알았어, 좋아. 어, 해방아. 그럼 이 낚싯대 줄을 더 튼튼한 걸로 묶어야겠는데?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준비됐겠죠? 그럼 다 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와! 어느 바닷가 마을에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아,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낚시나 하고 있을래? 아, 참. 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의사? 아, 아니야.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던데. 가수는 어떨까? 폼 나겠지?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르다. 아, 난 노래를 잘 못하지. 아, 머리 아파. 이럴 땐 낚시가 최고지. 랄랄라. 그때였어요. 낚싯대가 크게 휘었어요. 야! 우와, 엄청난 게 걸렸나 봐. 놓치면 안 돼. 침착하게. 청년이 잡은 물고기는 커다란 황금 물고기였어요. 게다가 말까지 하는 요술 물고기였죠. 저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요. 살려주세요. 뭐? 살려달라고? 네, 저를 살려주시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정말? 우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의사? 회사원? 아니면 사장님? 당신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난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러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 우와, 고마워. 잘 가. 신난다. 어머니, 이제 우리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은 일하지 않고 날마다 돈을 흥청망청 쓰기만 해서 금세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돈만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래, 다시 황금 물고기를 잡아서 이번엔 좋은 직업을 달라고 해야지. 황금 물고기야, 어서 잡혀라. 그렇지. 뭐야, 아니잖아. 이번엔 그다 커. 도대체 황금 물고기는 어디 있는 거야? 우와, 어마어마해. 우와, 역시 내 낚시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다 잡았어요. 우와, 우리 아들 낚시 박사네, 박사. 청년은 드디어 직업을 찾았어요.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생선 사세요, 생선.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잡은 싱싱한 생선이에요. 생선 사세요. 어부가 된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로 생선 가게를 차려서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와, 이 꿈이 없어서 걱정하던 아들이 물고기
고기를 엄청 잘 잡는 어부가 됐어요. 그러게. 황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거지.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걸 열심히 배우면 저렇게 멋진 꿈도 생기고 이룰 수 있겠죠. 그럼 그럼. 아, 우리 친구들의 꿈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요? 힘쌤, 행판이는요 커서 수영 선수 되고 싶어요. 수영 선수? 갑자기? 행판이는 세상에서 물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물놀이 나도 싶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물놀이를 좋아하는 우리 햄팡이를 위해서 힘쌤이 오늘은 더 신나는 걸 알려줘야겠는데. 우리 햄팡이 준비됐나? 네! 자, 그럼 다 함께 신나는 물놀이 놀아 팡팡!